달고 푸른 10월의 가을을 맞아 시민들은 걷기나 나눔 행사에 참여해 멋진 휴일을 즐겼습니다. 교육부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채용 정원을 정하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이 보건과 상담, 사서 등 비교과 교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과소마을의 약화된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인 코트라로부터 수출 지원을 받은 전북 기업이 2%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른 하루였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아 시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천천히 걷거나 나눔 행사에 참여해 10월의 멋진 가을날을 즐겼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탁 트인 가을 하늘 아래 수백여 명이 전주 천변을 따라 걷습니다. 천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가을 바람의 상쾌함을 느낍니다. 시나브로 걷다 보면 부드러운 가을 햇살이 온몸으로 다가옵니다.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며 동행하는 동안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껴봅니다. 원래 평상시에도 동네 살기 때문에 자주 걷긴 하는데 날씨도 좋고 또 아들과 함께 천변을 걷게 돼서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눔 축제인 야오시장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직접 중고품을 팔고 있습니다. 아빠는 어린 아들에게 경제 관념을 가르칩니다. 옷을 두 벌을 줬는데 다시 5,000원을 받아야지 만 원이 되는 거야. 응? 알겠지? 아이들이 한두 번 입거나 쓴 중고품이지만 제품이 멀쩡하고 가격도 5,000원 미만이라 큰 부담이 없습니다. 3년 전에도 저희가 참여를 했었고요. 뭐 아들의 경제관념을 위해서 저희가 참여했었는데 일단 뭐 이러면서 돈의 소중함도 알고 자기가 물건을 쓰는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전략도 할 수 있고. 날씨까지 맑았던 10월의 어느 멋진 날. 시민들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가을의 평온한 휴일을 즐겼습니다. JTV 뉴스 김철입니다. 보건과 상담, 사서 등 이른바 비교과 교사가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모자랍니다. 교육부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채용 정원을 정해주면서 농산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체 6 학급인 한 초등학교입니다. 보건교사가 없어 보건실은 문이 닫혀있는 때가 많습니다. 보건교사가 있는 전북의 초중고등학교 비율은 62%. 전남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데 전국 평균보다도 20%포인트 넘게 낮습니다. 또 일반 선생님보다는 보건 업무 쪽을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신속하게 이제 처리가 된다는 거죠. 보건교사만 모자란 게 아닙니다.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은 26%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전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사서교사 역시 배치율이 11%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교사 정원을 통제하고 있는데 전북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배정 기준이 법적으로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을 배정할 때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처럼 소규모 학과 많은 그런 시도는 정원에서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턱없이 모자란 비교과 교사 충원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산어촌에선 수익성이 악화돼 민간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철수시키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 복지, 교통 등입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수익을 내는 사회적 경제는 약화된 시장 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는 대안 경제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를 앓는 아동들을 돌봐주는 시설입니다. 한 달이면 150명이 넘는 아동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생기면서 다른 지역까지 가야 했던 아동과 부모들이 큰 부담을 덜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편이 없으시거나 또 여건이 안 되기도 하면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이곳에서 자리를 잡음으로써 이렇게 멀리까지 고생하시는 그런 발걸음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해드리고. 지난 97년에 설립된 이 도로역 휴게소는 온천과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키미타21은 지난 95년 지자체 40%, 주민과 지역기업 60% 출자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이곳에서 20명의 마을 주민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この施設ができたことで働くっていう楽しさっていうのをね与えていただいた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이 주민 출자 기업은 지역의 소농들을 위한 농산물 직매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농민들에게 이곳은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ここがなくなったら、生産をやめますよね。野菜の生産をね。 인구 2,000명 규모의 산촌에서 주민 출자 기업은 행정의 일부 역할까지 대행하며 지역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외면한 곳, 그리고 공공부문의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마을 기업,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북 완주군의 경우에 230여 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도 더 내실화도 시키고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한 300여 개로 자립화 기반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도 5천여 개로 이렇게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계속 악화되는 생활 환경을 보완하고 농산어촌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은 곳곳에서 현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윤성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벌이고 있는 위기 산업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서 전북이 크게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코트라가 자동차, 조선 등 위기 산업 기업의 글로벌화를 돕겠다며 국내 중소 부품업체와 해외 기업을 연결하는 사업을 벌여왔지만 1,600여 개 참여 업체 가운데 전북 기업은 33개로 2%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또 자동차와 조선 기자재 업체들을 위한 수출 상담회도 서울, 창원, 광주 등 6곳에서 개최됐지만 여기서도 전북은 제외됐다며 코트라가 도움이 가장 절실한 지역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립대의 시간 강사 비율이 대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연아 국회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년 전보다 한일 장신대는 시간 강사가 22% 줄었고 예원예술대 19%, 전주대 10%, 우석대도 6%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국립대인 군산대는 지난해와 비슷한 34%를 보였고 전북대는 21%로 1%포인트 늘었습니다. 익산시가 KTX 익산역 서편 송학동과 인화동 남부시장 주변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송학동 1원과 인화동 남부시장 주변 지역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사업에 선정돼 2023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송학동 1원에 대해서는 행복주택과 실버 안심주택을, 인화동 남부시장 주변에는 상가 리모델링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과 국립작은도서관의 도서대출 반납 서비스가 오는 15일 하루 중지됩니다. 전주시는 완산도서관의 전산망을 중화산동 시립도서관으로 옮기기 위해 15일 하루 시립도서관 11곳과 국립작은도서관 28곳의 도서대출 반납 서비스와 좌석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대로 운영됩니다. 제21회 이창후배 전국 아마바둑선수권대회가 오늘 전주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창후배 바둑대회는 주니어부와 시니어부, 청년부 등 모두 7개 분야 대국으로 진행되는데 전국에서 1,000명에 가까운 선수와 학부모들이 참가했습니다. 이창호 9단이 태어난 전주에서 해마다 10월에 열리는 이 대회를 통해 전주가 바둑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전주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처럼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곳에 따라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